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큰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말씀 속에서 여러분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오늘 세 번째 건강한 가정에 대하여서 지금 시리즈로 쭉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의 제목은 생수의 맛을 알라. 다 같이 시작. 생수의 맛을 알아.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예수의 맛을 알라 그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는요. 신앙생활의 맛을 알아라. 다른 말로는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실 때 그 맛을 알아라. 총체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인생의 맛을 알아라. 인생의 맛을. 신앙생활하면서 내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그 맛, 맛은 달라요. 지난주일날 화요일날 저녁 교회 스케줄이 취소가 돼서 저희 식구들하고 같이 함께 인터넷으로 찾아가지고 맨하탄의 차이나타운에 있는 유명한 만두집을 갔습니다. 운전해서 딱 도착했더니 세상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막 바깥에까지 줄 서서 제가 정말 못하는 거, 줄 서서 티켓 받아서 먹는 거 기다리는 건 전 못해. 그냥 가자. 그랬더니 저희 딸이 아빠 그래도 기다리자. 그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데 다른 데 가자. 두 블락증 가다 보니까는 또 인터넷에 보니까 거기 맛있는 맛집이 나왔는데 거기는 가니까 한 10분 정도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콜, 여기로 가자. 10분 정도 기다렸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제가 맛있다고 하는 것은 믿으면 안 됩니다. 저는 모든 게 다 맛있어요. 어느 집 가도 저는 다 똑같고 다 맛있어요. 그런데 그 동네가 다 몇 블락 이상이 다 듬섬집입니다. 다 만두가게예요. 그런데 다 팔이 날려요. 다 손님이 없어요. 인테리어는 얼마나 멋있겠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두 집은, 줄순 이 집은 굉장히 지저분해요. 지저분하기 이런 말로 할 데가 없어요. 그래도 사람이 그렇게 모여서 먹는 것을 보니까 저는 거기서 이번 주 설교하면서 그 말입니다. 맛은 객관적이고 맛은 분명히 정확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는 속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줄 서서 기다리죠. 뭐 예약 이런 거 안 받아요. 오는 대로 줄 서서 그냥 표 받아서 들어가는 겁니다. 비싸지도 않고. 인생도 다 똑같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 다 똑같지 않습니다. 맛이 다 다릅니다. 정말 맛있는 사람이 있어요. 별로 할 말이 없어도 또 만나고 싶어요. 진짜 맞다가리 없는 사람이 있어요. 만나도 할 얘기도 없고 만나도 괴롭고 진짜 맛없어요. 그런데 참 맛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맛있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우리 힘으로 잘 안 돼요. 요리사의 실력입니다. 그 만두를 먹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사람이 들끓을 만하구나. 이 집은 돈을 긁어 모으겠구나. 그리고 한 바퀴 돌다가 한참 있다 식사 끝나고 와봤는데 여전히 그 첫 번째 갔던 집은 그 인원만큼 그대로 있어요. 이야, 정말 맨하탄에서 돈은 이렇게 버는 거로구나. 맛이 있는 곳에는 사람이 모이고 맛있는 곳에는 물질이 모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맛있는 사람 옆에는 사람이 모입니다. 맛있는 사람 옆에는
물건도 생깁니다. 저는 지금 4주 동안에, 3주 동안에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는 맛이 바뀐다는 거예요. 맛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맛이 바뀌어요. 여러분의 가정의 맛이 바뀌어요. 그 맛이 뭐냐 그 얘기죠. 그 맛이 뭐냐. 오늘 예수님은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흐르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릅지 아니하다. 어렸을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저희 집 앞마당에 펌프가 있었습니다. 펌프. 물 한 바가지만 집어넣고 펌프질하면은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그 한 바지가 한 바가지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 치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물이 그 안에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펌프질만 하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분이 들어오고 나니까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참 산다는 것이 맛있다. 산다는 것이 정말 다르다. 제가 이 예화는 19년 동안 설교하면서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일본이 나온 세계적인 청소년 전도자 다하라 요네코라는 이 할머니는 10대 청소년 때 자살을 했는데 죽지 않고 살아버린 게 이게 큰 문제였어요. 신간센, 한국의 KTX, 시속 680km로 막 달리는 이런 기차에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이 고등학생이 그 달리는 신간센 기차에 뛰어들어서 자살을 하는데 죽지 않고 살아버린 거예요. 플랫폼 기차역이 다 완전히 피바다가 됐습니다. 하반신이 기차가 밟고 지나가고 왼팔을 밟고 지나가고 오른손 손가락 세 개가 날아가서 두 개가 있는,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어느 신학생이 그 사건을 목격하고 그 병원을 찾아가서 다하라 요네코라는 고등학교회를 꾸준하게 전도합니다. 긴 세월 동안 수십 번 수술하는 가운데 학교 수업 마치면 매일 신방 가서 그 여고생을 전도한 겁니다. 세월이 지나서 그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됐어요. 목사 안수를 받고. 그런데 이 목사님보다 사모님이 더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사모님이 청소년들을 위하여서 설교를 하는데 자기 청소년 시절에 그 우울했던 것, 자살할 수밖에 없었던 그 청소년들을 생각하면서 이 다하라 요네코 여사는 교도소 가서 설교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고 나니까 내 인생의 맛이 달라졌다.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고 나니까 삶이 바뀌었다.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고 나니까 맛이 바뀌었다. 맛이. 이거는 상상이 안 가는 맛이다. 청소년 여러분, 나 귀신 같죠? 요괴 인간 같죠? 사람 같지 않죠? 그래도 나는 좋아요. 한국의 경상도에 이 할머니가 오셔서 집 부흥회를 했는데 한국이 청소년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왜 그렇죠? 장애자가 위대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 안에 맛이 변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맛이 움직이는 곳마다 그 맛이 확장되어지는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맛이 없으면은요 인생 참 괴로운 겁니다. 가정이 맛이 없다면 가정이 지옥이에요. 인생의 맛이 뭐냐? 이 다하라 요네코는 마지막 청소년 집회할 때마다 마지막 결론은 그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마지막 결론은 산다는 것은 황홀한 겁니다. 그 말로 맞춰요. 나는 황홀해요. 살아있다는 것은, 산다는 것은 참 황홀한 겁니다. 다하라 요네코 여사가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이름이 산다는 것은 황홀하다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황홀할 수 있을까? 최고의 장애자가, 결혼 생활도 안 되는 저런 장애자가 어떻게 황홀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건 다른 거 없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가 들어가서 맛이 바뀌어지는 역사. 저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올 때 바뀌는 그 맛이 어떤 맛이냐?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세 가지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건강한 가정에 첫 번째는 이런 맛이 납니다. 기쁨의 맛이에요. 다 같이 시작. 기쁨의 맛. 다시 한번 시작. 기쁨의 맛이에요. 기쁨의 맛. 저를 보시죠,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공부 많이 하고 유학 와서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누릴 것을 다 누린다 그래도 기쁘지 않으면 다 끝이에요.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기쁘지 않으면 여러분은 실패자예요.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래도 내 마음속에 너무나 기쁘다면 그 사람은 성공자예요. 그 사람은 성공자입니다.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정해요.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은 행복해야 되고 돈 많은 사람은 자살하면 안 되고 돈 많은 사람은 기뻐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보면은. 그러면 가난하면 다 기쁜 것이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돈은 기쁨의 단위에 측정이 안 된다고 얘기해요. 돈으로는 측정이 안 된다고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기쁨의 맛이 있습니까? 기뻐요, 여러분들. 내 남편 때문에 기쁘고 내 자녀 때문에 기쁘고 내 아내 때문에 기쁘고 풍성한 식탁이 아니더라도 사랑하는 식구들과 같이 함께 앉아서 손주, 손녀들과 같이 함께 음식을 먹으며 기쁨. 행복하다. 저는 라면 먹으면 나오는 이야기가 행복하다. 저는 이 말을 누구에게 배웠냐면 저희 아버님에게 배운 겁니다. 저희 아버님은 식사 시간에 무슨 말 하냐면 다 먹고 나면 행복하다. 참 감사하다. 그 말을 늘 하세요. 잠언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육선에 여섯 가지의 각종 가정의 고기 반찬에 너희들이 밥을 먹어도 너희들이 기쁨이 없으면 불화가 있다면 그건 다 거짓말이다 그 얘기해요. 다 소용없는 거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부모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변화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거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거짓말 안 하는 사람들 많아요. 나 욕 안 한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율법을 지켰다. 예, 양심적인 것은 세상 사람도 지켜요. 변화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는 맛이 변하는 게 변화예요. 인생의 맛이 변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의 맛이 변하는데 그 맛이 어떻게 변하냐? 어떻게 해요? 다 같이 시작. 기쁨의 맛이에요. 기쁨의 맛. 참 기쁨의 맛.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정말 식구들끼리 배꼽 잡고 웃어본 적이 언제예요? 정말 깔깔대고 웃을 수 있는 거.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연예인들이 한 20명 왔었습니다. 코미디언이 절반이었어요. 그 사람들 같이 함께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정말 엄청 웃게 돼요, 그 사람들. 그냥 아침에 만나면 웃기 시작해가지고 저녁에 헤어질 때까지 웃는 거예요. 뭐 정말 배꼽 잡게 웃깁니다. 김용만, 표인봉, 이경규 웃기는데요. 웃기려고 웃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퉁 말을 내뱉으면 그게 웃겨요.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똑같은 말을 해도 뉘앙스가 다르게 주변 사람을 다 기쁘게 하고 저녁에 집에 오면요 배가 아플 정도예요. 여러분, 코미디언이기 때문에 웃기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사람들하고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그 사람들 다 크리스찬이에요. 저질스러운 코미디 아니에요. 그들 안에는 기쁨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있어서 그 말을 할 때마다 그게 참 기쁨이야 말이에요. 그 말을 하고 자기도 웃어. 주변 사람은 다 뒤집어져요. 참 재밌어요. 참 재밌다. 가정에서 요즘 점점 기쁨이 없어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저는 기쁨으로 건강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저 가정 참 기쁨 있는 가정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오해하시고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이겁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예, 먹고 사는 거 별 문제 없습니다. 자식들 다 건강합니다. 공부도 그래도 웬만큼 합니다. 남편, 아내, 직장 괜찮습니다. 소위 말하는 정말 no problem. 그런데 기쁘지 않아요.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이 말은 이것과 똑같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은 환경에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환경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내 내면까지 기쁨이 있다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이 밖과 속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몇 가지 문제가 있어도 기쁜 자들이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도 그래도 여러분 기쁘지 않은 자가 있어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도 기쁨이 없다는 걸 자기가 압니다.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압니다. 별 속삭이는 게 없어도 이상하게 집에 가면 기쁘지 않다는 걸 느낍니다. 기쁨은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기쁨은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그 다음에 무슨 행동을 하기 시작하냐면은 기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기쁨을 서서히 하나씩 만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는 기쁨을 만들기 시작해요. 이거 해가지고 기뻐볼까? 저거 해가지고 한번 기뻐볼까? 그렇게 하고 내가 만드는 기쁨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정말 착각인데 나를 더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이거 해도 기쁘지가 않구나. 이거 해도 별 볼 일이 없구나. 그때부터 사람은 뭘 하기 시작하냐면은 환각, 마약, 중독 이런 데로 서서히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기쁨. 여러분, 저는 우리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얼마를 가지면 여러분이 기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세이빙 통장에 얼마가 여러분 모이면 기쁠 것 같습니까? 모이면은 모이는 것만큼 기쁠 것 같습니까? 더 모으고 싶어서 기쁨은 없어요. 그러면 목사님, 세이빙 통장에 돈이 없으면 기쁜 건가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기쁨은 돈의 액수로 환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하라 요네코, 아버지가 죽고 나서 엄마가 남녀 호랑갱교 일본의 정말 무식한 그 미신 단지에 거기에 엄마가 완전히 헌신해버립니다. 허구온 날 엄마가 거기 가서 미신을 섬기고 희한한 종교 속에 깊이 빠지고 집에만 오면 이 다하라 요네코가 기쁨이 없는 그 가정 속에 몇 번 자살을 시도했다가 자살이 안 돼서 결국 기차에 뛰어들게 된 겁니다. 여러분, 기쁨은 뭔데요? 내가 못 만들어냅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기쁨은 대개 유사상표입니다. 오래 못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기쁜 것을 추구합니다. 더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기쁨을 만들어내지만은 그것이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해요. 그래서 우물가의 여인은 남자를 다섯 명을 줘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 남자가 여섯이면 될 것 같냐? 일곱이면 될 것 같냐? 열 명이면 될 것 같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도다. 성도 여러분들,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 여러분이 정말 세밀하게 볼 때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비극 아니에요? 비극입니다. 재미가 없다면, 목사님 돈 버는 재미로 살죠.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기쁨은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럴 때 사람은 기쁨이 회복됩니다. 이럴 때 정말 기쁨의 가정이 됩니다. 그 기쁨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누구시다? 전능자시다. 믿으시면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그분은 전능자시다. 그런데 그 다음이죠.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믿으시면 아멘. 그분이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먼저 나 때문에, 그분이 나 때문에 기뻐하신대요. 그분이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이게 뭐예요? 전능자가 나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을 알 때, 기쁨의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을 알 때에, 그때에 내 안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기쁨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이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 하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효도가 뭔지 아십니까? 나 때문에 기뻐하시는 우리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게 기쁨이에요. 우리 부모님은 우리 하나 바라보는 거예요. 나 하나 때문에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고생도 고생이 아니래. 그냥 기쁘시대요. 왜?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기뻐하시는 그분으로 인하여서 내가 기뻐한다면, 기쁨의 코드가 맞는다면 이 기쁨은 이로 말로 할 수 없는 기쁨, 믿으시면 아멘. 우리 교회 영화부 유튜브 애들 굉장히 많습니다. 다 제가 손을 쫙 벌리면요 다 뛰어와요. 제가 얼마나 애들을 잘 꼬셔놨냐면, 지나가다가 제가 손만 쫙 벌리면 우리 교회 영화부 유치부 애들은요 다 와서 저한테 안기고 뽀뽀합니다. 내가 자기들을 기뻐한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 목사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뛰어오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기쁘죠. 나를 보면 우리 김신효 목사님 아들은 집에서 제 설교 틀어놓고 그것만 본대요. 금요 찬양 집회 그것만 틀어놓고 그것만 보고 있대요. 여러분,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 애들을 제가 팔을 쭉 벌리면 애들이 막 뛰어오면 뽀뽀 한번 딱 해주고 제 방에 싹 데리고 들어가서 제 방 테이블 위에 있는 캔디와 초콜릿과 과자를 마음대로 집어가게 만들면 애들은 미쳐요. 미쳐 막. 최고예요. 최고. 우리 목사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쁨이 나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그 사실을 내가 깨달을 때에 내 안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그분이시구나. 그분은 시시한 분이 아니시라. 그분은 전능자신 하나님이시고 능력자이신 하나님이시고 내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 때문에 기뻐한대. 불효자식의 특징이 뭐냐면요, 부모가 뭘 기뻐하는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부모가 뭘 기뻐하는지 모른다는 거.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 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시편 16편 11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그 다음 다 같이 시작.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길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그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큰일이에요. 내가 원하는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여러분 그건 진짜 큰일이에요. 우리는 거꾸로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는 그 앞으로 나가는 거, 주의 오른편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그곳으로, 내가 거기로 들어가면 내가 즐거운 것인데 내가 원하는 기쁨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곳을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유사상표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이번 주 금요일날 제가 금요집회 때 설교했지만은 내 시간, 내 방법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 안에 들어갈 때에 마르다의 믿음처럼 다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어도 이제라도 주께서 할 수 있으면, 이제라도 주께서 할 수 있으면 우리의 시간은 끝났어도, 우리의 시간은 죽음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이제라 또 주께서 하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한 어떤 것도 여러분을 즐겁게 안 돼요. 어떤 것도 즐겁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를 쓴 거예요. 아,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걸로 내가 즐거움이 안 차도다. 맨 마지막에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할지니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면은 맛이 바뀐다. 사람의 맛이 바뀌어요. 가정의 맛이 바뀝니다. 맛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어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길 원하시고 마귀는 그 기쁨을 아주 다 빼앗으려고 애쓰는 자. 하나님은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마귀는 그 기쁨을 어떻게든지 빼앗으려고 그러고 빼앗는 방법도 유사 제품, 세상적인 기쁨으로 바꿔서 그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가짜, 영원하지 않는 것, 오래 안 가는 것, Made in China, 1불짜리, 99센트 가면은 쉽게 구할 수 있는 것, 그러나 며칠 쓰면은 안 되는 것.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품 명품을 주기를 원하시고 진짜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고 마귀는 똑같이 생겼는데 가짜를 주기를 원하고 그 기쁨을 빼앗기를 원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 빼앗기면요 끝난 거예요. 아이 목사님 환경이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기쁨이 안 빼앗길 수, 갑자기 슬프죠? 갑자기 힘들죠? 어떻게 기쁨을 안 빼앗겨요?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슬프죠? 낙담되고 좌절되는데 어떻게 기쁨을 안 빼앗깁니까? 확 열이 받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쁨 빼앗기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 다음에 어떻게?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기라가 뭐예요? 맞다. 기뻐할 수가 없다. 맞다. 열받는다. 맞다. 화가 난다. 그래도 그러지 마라. 그래도 그러지 마라. 그냥 기쁘게 여겨라. 기쁜 만큼은 손해보지 마라. 기쁘지 않아도 기쁨을 붙들고 그냥 그렇다고 여겨라. 그러면 야고보서 1장의 뒤에 가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희가 온전케 되느니라. 너희가 온전케 되느니라. 너 축복이 소멸되지 않는다. 내가 네게 허락한 축복이 빼앗기지 않을 거다. 여러분, 기쁨은 억지로 하는 거예요. 요즘에 기쁨 때문에 큰일 났어요. 예배 마치고 점심 식사 끝나고 나서 교육관 여기저기 이렇게 다녀보면은 우리 아동부부터 시작해서 중고등부까지 그냥 다 그냥 이거 하고 있어요. 이거 옆에 하고 이야기도 안 해요. 그냥 여기저기 한쪽 구덩이에 앉아가지고 그게 제일 기뻐요. 걔네들은 그게 제일 기뻐요. 놀러 가자 필요 없어요. 이거예요. 친구들하고 나가서 놀아라. No, 이거예요 그냥. 그건 기쁨이 아니라 재미입니다. 재미하고 기쁨은 다른 거예요. 이 재미 때문에 기쁨을 뺏기는 거예요. 돈 버는 거는 기쁨이 아닙니다. 돈 버는 재미예요. 그건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는 못하는 유사 상표입니다. 필요는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는 방법으로 유사 상표로 대치하여서 그것으로 기뻐하게 만드는 기쁜데 더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더러운 기쁨. 누군가가 여러분 안 될 때 기뻐하는 사람들. 누군가가 망해야 내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쁨. 그건 여러분 더러운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이 가정에 돌아가셔서 가장 먼저 예리하게 기쁨을 빼앗는 것들을 다 절제를 시키세요. 우리 가정에서 기쁨을 빼앗는 것, 기쁨을 회복시키는 것, 그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믿음의 눈으로 그걸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이게 기쁜 것이 아니다. 기쁨이 빼앗기지 않게 하자, 우리 가정 속에서. 저는 그런 결단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인생이 이런 맛으로, 가정이 이런 맛으로 확 바뀝니다. 첫 번째는 기쁨의 맛이고 두 번째는 사랑의 맛이라는 맛으로 바뀝니다. 사랑의 맛. 다 같이 시작. 사랑의 맛이에요. 다시 한번 시작. 사랑의 맛입니다. 사랑의 맛. 예수 그분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사랑의 맛을 아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 뭔지, 정말 사랑이 뭔지. 사람이 철들었다는 것은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철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이 뭔지 깨달을 때, 사랑의 맛을 알 때에, 아, 이것이 진짜 사랑이구나. 그런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할 수도 있고 용서할 수도 있고 70번씩 7번이나 또 용서할 수 있고, 그 사랑이 내게 들어오면은 고린도전서 13장이 언더스탠딩이 되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오만하지 아니하며, 진짜 사랑. 저를 보시죠 여러분. 가짜 사랑은 이런 거예요. 아내나 남편이 무슨 얘기를 툭 하냐면요, 내가 당신한테 시집 와가지고 장가 와가지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해줬는데, 자기의 대가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신은 왜 그거 모르느냐, 그 얘기예요. 내 이득을, 내 계산서를 청구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직 사랑이 뭔지 몰라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지 않고 그렇게 분한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는, 저는 여러분 안에 예수의 사랑이 있을 때는 그 사랑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상대를 이깁니다. 반드시. 반드시 상대를 굴복시킵니다. 당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 말 하지 않아도 내 안에 진짜 사랑이 있을 때는요, 그 말 안 해도 이 사랑이 식지 않으면 상대가 굴복합니다. 한국에 여러분 여행 가시면 뭐 하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한국에 여행 가시면 대한민국 기독교 성지 순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땅 안에 정말 기가 막힌 성지가 많아요. 그런 데를 꼭 가보세요. 상한 데 가서 놀다 오지 마시고. 전라도 여수 거기 가면요, 성지 투성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묘, 아주 박물관처럼 만들어놨습니다. 6.25 때 공산당들이 와서 자기 아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 죽인 아들을 데려다가 자기가 양아들을 삼아요. 그거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사랑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죽인, 자기 아들을 죽인, 이제 유학 가려고 준비하고 정말 똑똑한 아들, 그 아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죽인 장본인을 데려다가 자기가 양아들을 삼아서 지금 저기 한국에 수유리에 가면은 장로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은퇴하신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를 복수할 수 있고 내 아들을 죽인 것에 대해서 내가 복수할 수 있지만, 너 어떻게 내 아들에 대해서 그럴 수가 있는 것이냐 라고 내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사랑으로 그를 완전히 이겨버린 거예요. 사랑으로 완전히 정복해버린 거고, 사랑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서는
여러분 누구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누가 우리를, 우리 가정을, 우리 식구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로마서 8장, 이번에 우리 성경 암송대 통째로 외우는 8장의 말씀에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맛이 바뀌어버렸어요. 정말 뜨거운 맛으로, 아주 정말 기가 막힌 사랑의 맛으로 바뀌는 것은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 한,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아직 여러분의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면요, 항상 우리는 청구서 제출입니다. 당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 힘으로 사랑하다 보면 어떻게 목사님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항상 영수증 청구, 항상 내가 한 사랑에 대해서 청구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의 천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사이즈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사이즈가 있더라.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사랑의 맛을 위하여서 이렇게 기도하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다음 19절 보십시오.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믿으시면 아멘. 자, 쉽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랑의 사이즈를 위해서 어떻게 적혀 있는 것처럼 넓이, 길이, 높이, 깊이, 이게 다 모이면 뭐라 그러죠? 공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공간. 사랑은 공간의 개념이다, 그 얘기예요. 사랑의 넓이가 언리밋,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의 높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높이, 깊이는요 정말 깊은 영적인 깊이, 그 길이 forever, 죽을 때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공간이 무지한 엄청난 사이즈의 사랑. 너희들이 그렇게 기도하라. 그 다음 구절이 더 기가 막히잖아요. 왜 사랑의 사이즈가 커야 되냐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 그 사랑의 사이즈 안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 얘기예요. 네 사이즈만큼밖에 하나님은 축복 못하는 거야. 믿음의 사이즈가 축복의 사이즈고, 사랑의 사이즈가 축복의 사이즈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 하나님의 모든 것은 우리의 사랑의 사이즈 안에 들어간다. 그 안에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 그게 뭐예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극하심,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지혜, 뭐 엄청나게 많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담을 수 있기 위하여서 너 사랑의 그릇을 넓혀라. 사랑의 그릇을 넓혀라.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마음껏 역사할 수 있도록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노라. 믿으시면 아멘. 사랑의 맛. 저 가정에 정말 사랑의 맛이 있다. 저 가정은 분열의 맛이 끊이지가 않아요. 늘 분열을 먹고 살아서 입이 다 헐었어요. 가정에 죄악이 가득 차서 입안이, 여러분, 바이러스가. 우리 가정은 무슨 맛일까? 우리 가정은 무슨 맛일까? 저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축사하시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는 맹물이 변해서 뭐가 돼요?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참 맛대가리 없는 인생이, 맛대가리 없는 가정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는 거기는 하객들이 말하기를 처음 것보다 나중 것이 더 맛있도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젊었을 때보다는 중년이, 중년보다는 노년이, 노년보다는 인생의 말년이 더 맛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은요. 마지막은 세 번째. 첫 번째는 기쁨의 맛, 두 번째는 사랑의 맛, 세 번째는 제가 좀 말을 좀 쉽게 하려고 만들었는데 더 어렵게 된 것 같아요. 꿈 성취의 맛입니다. 이걸 소망의 맛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 가정 안에 들어오니까,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뭐가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꿈이 성취되어지더라. 비전이 이루어지더라. 아멘이십니까?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 맛, 성취감, 이것이 바뀌더라. 집안이 바뀌더라. 여러분, 사람은 성취감 때문에 사는 거예요. 성취감 때문에. 목표를 세워놓고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것이 그 성취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유치원 다니다가 중학교 가는 거고요. 걔네들이 고등학교 가는 거고, 성취감.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 소망의 맛을 누리는 거예요. 아,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나님이 하신 거로구나. 그 은혜, 그 맛 믿으시면 하면.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뉴욕 온 지 몇 년 됐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하, 이거 진짜 하나님의 맛이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열방교회 창립 19년 동안에, 이따 제가 광고 시간에 사진 4장을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아이티에 교회가 잘 지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올렸는데 여덟 번째 교회를, 우리가 19년 역사 속에서 여덟 번째 교회를 짓고 있더라고요. 참 감격스러웠어요. 자랑해도 됩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어느 성도는 평생 동안에 성전 건축 한 번도 못 해보는 성도 있습니다. 왜? 성전 건축할 때는 그 교회 나오거든. 성전 건축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성전 건축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그리고 축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에 이걸 여덟 번째 했어요. 여덟 번째. 우리가 교회가 없을 때 2005년도 아프리카에 정말 저하고 같이 갔던 분들만 멋떨어지게 3층짜리로 정말 어마어마한 성전 선교센터를 하나 져줬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메릴랜드 열방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지금도 그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잘 목회하고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메릴랜드 열방교회를 통해가지고 인도네시아 깔리만탄,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깔리만탄, 다른 지도에서는 보르네오, 그 섬에 네 개의 교회를 또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7년 전에 바로 이 건물을 또 우리가 구입해서 또 이 건물 속에서 우리가 성전 건축을 또 시작했습니다. 일곱 번째. 그렇게 하고 이번에 IT에 또 교회를 열심히 짓기 시작하는데 여덟 번째 교회. 죄송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렇게 여러분 부자 없습니다. 그렇게 뛰어난 부자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맛, 그 성취감.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가 없어서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성취감을 맛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짓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IT에. 내일 은행에서 남은 잔금을 다 보내줘야 돼요. 그 사진을 보고선 우리 선교부하고 같이 함께 회의하면서, 이거 너무나 크게 진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떡하지? 우리 집사님, 아,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이거 큰 거 아니에요. 우리 집사님인데 나보다 믿음이 더 커요. 저는 은근히 걱정되더라고요. 의자는 어떻게 놓죠? 우리는 두 줄인데 거기는 넓어가지고 길어서 세 줄 나요, 세 줄. 벽쪽으로 붙여버리고 두 줄을 가운데다 의자 떠놓고 통로가 둘이 되게. 과연 이 지붕이 한꺼번에 쓸 수 있을까요? 아, 뭐 철로 하죠. 예.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닫는 거냐면은 소원 성취의 맛을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역사의 간증이 없는 자는, 그 맛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저는 그런 맛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주셨는데,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주셨는데, 여기까지 내 자녀들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주셨는데, 그 뭐 걱정할 거 뭐가 있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꿈이 그분이 이루어주시는데.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맛있는 성도들, 맛있는 가정, 맛있는 인생, 그런 주인공이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의 첫째 믿음의 역사와 두 번째 사랑의 수고와 세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뭐요?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세 가지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믿음의 역사가 내 안에 있느냐, 너 사랑의 수고를 했느냐, 세 번째 소망의 인내가 내 안에 있느냐. 하나님이 보시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히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서 반드시 여러분을 변화시키는데 맛이 바뀌는 인생, 맛이 바뀌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